네. CJ 제일제당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어제죠.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지금 주가가 좀더 오늘도 크게 8%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우선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는 조금 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늘었고 영업이익도 조금 감소는 했지만 전년 대비 조금 감소는 했지만 지금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그럼 뭐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크게 이제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났다라고 이제 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여기에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액은 지금 늘었고 영업이익은 줄었거든요. 그럼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PR 밴드를 조금 한번 잡아본다면 일단 뭐 영업이익 노계 실적 같이 보겠습니다. 354, 363, 000. 그다음에 주식 수가 15054, 15054. 그죠? 24만 8천 원. 그러면 지금 뭐 반기로 따져야 되죠. 반기로 봤을 때 반기 실적으로는 한 5.2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해 그러니까 2분기 실적으로 2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5.3배. 그러니까 뭐 5배 가까이 지금 현재 형성돼 있는 거예요. 5배 가까이. 그러면 사실 실적이 뭐 나빠서 지금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지금 오늘도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건데 컨센서스를 그럼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사실.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셨겠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 거지. 실질적으로 이 CJ 제일제당이 요번에 실적 발표는 나쁘지 않게 사실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 선방을 했어요, 사실. 매출액 자체는 상당히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그만큼 못 받쳐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영업이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그러면 우리가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판관비, 판매관리비라는 거예요. 원자재비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원재료비가 올랐다는 거고. 이거 외적인 부분으로 또 뭐가 또 작용했겠습니까? 바로 환율이 작용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원재료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소맥이라든지 옥수수, 그 옥수수가 제분을 만들 때 쓰는 거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4월 달 1분기 대비 2분기는 가격이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350달러던 것이 지금 450달러까지 지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뭐, 대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 여기 이 가격대로 다시 한번더 형성이 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지금 CJ 제일제당이나 아니면 대상 같은 기업들은 이런 옥수수 가격,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움직이는데,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의, 뭐랄까요? 이런 CJ 제일제당에 대한 주가는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바로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볼수 있다는 거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음식료 업종이라는 것은, 원재료를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공을 거쳐서 가공식품으로 우리한테 이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소비재라고 볼수 있는데, 자, 환율이 높아진다면 같은 수입 단가라도 비싸게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3분기에 대한 실적을 예측해 본다면 3분기에도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지금보다 실적이 조금 더 감소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매출액이 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 환율이라는 측면 자체가 다시 한번더 원화 강세 기조로 바뀌어져야지만 주가적인 부분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료 업종 자체는 수출주 위주의 이런 환율이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주가에 대한 반등 자체 크게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주요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 대부분 다 이제 설탕, 밀가루, 대두. 자, 아까 전에 봤죠?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더라도 식품 사업 부분. 뭐 여기 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원자재를, 자, 매출액에서 이 식품 사업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34%. 그러니까 물류, 서비스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44%. 그러니까 뭐 공급을 하는 겁니다. 컨슈머한테. 나머지 바이오 산업이 이제 22%인데 이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요거 식자재라든지 그리고 이런 물류 부분에 대한 이런 뭐 서비스 품질 이거 체제 임금에 대한 영향을 또 받았겠죠. 물류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매출 영향이 받았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주가 추이를 한번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읽어본다면,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이런 자리, 그리고 앞에서 이런 자리. 그런 가격을 잡을 때도 한 이런 자리가 이제 중심선이 되는 거예요. 이 CJ제일제당이라는 기업의 기준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럼 30만 원대가 이제 기준 가격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이제 고가 권역에 해당할 수 있는 자리들이 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자리들이 가격인 측면에서 한 38만 원, 40만 원 정도가 고가 권역이라고 분포할 수 있겠고요. 그럼 그 하단 자리가 이제 바닥 권역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가격적인 부분 19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하는데. 지금의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한 번만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3분기에도 이런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된다는 전제를 간다면 지금의 주가 자체가 이렇게는 빠지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스무스하게 조금씩 흘러내리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이것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추세적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차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방 자체를 잡더라도 뭐 요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만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이 30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나타나야지만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더라도 지금 일봉상에서 지금 흘러내리는 음봉에 대한 거래가 상당 부분 터지고 있거든요. 투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차트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상승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앞에서 흘러내렸던 물량을 상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많은 거래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래 자체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매도 심리가 상당히 우세한 차트다. 그래서 저항은 30만원이고 장기적인 추세전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20만원 밑으로도 3분기 이후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